최근 안방극장의 트렌드가 있다면 과거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남녀 배우들이 새로운 작품에서 또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건데요. 일명 재회 커플이라 불리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이 커플들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무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커플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1999년 드라마 마지막 전쟁에서 커플로 호흡 맞춘 김현주, 김상경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는 파트너가 없어서 좀 되게 심심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같이 파트너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흡 면에서나 뭐 이미 또 친해 있는 상태이니까 어려움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코믹한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둘이 붙는 신에선 김상경 씨도 그런 거에 좀 욕심이 있고 저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8년 전 드라마 마이걸에서 코믹 로맨스 커플로 호흡 맞춘 배우 이동욱과 이다혜. 동욱이 오빠가 사실 남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쉽게 결정이 된 것 같고. 실 상속녀. 아, 뭐, 네. 호텔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속녀의 이야기를 담은 호텔 킹에서 호흡을 맞췄었죠. 또 다른 재회 커플 장혁과 장나라는 명랑소녀 성공기 이후 12년 만에 수목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로 다시 만나 선 결혼 후 로맨스를 그려가는 중이죠. 그런가 하면 경쟁작인 두선 총잡이에 출연 중인 이준기와 남상민은 대화 늑대의 시간 이후 7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약간 온우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월화 드라마 유혹에서는 천국의 계단 이후 11년 만에 만난 최지우, 권상우가 주연을 맡아 화제입니다. 오늘 천국의 계단에서 호흡을 맞춰서 그런지 이번 작품을 했는데 되게 잘 맞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너무 일단 너무 편했고. 그 밖에도 새 아침 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의 최정윤과 강성민도 지난 2007년 그 여자가 무서워에 이어 다시 한번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드라마 연애의 발견에선 지난 2007년 케세라세라로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았던 에릭과 정유미가 재회 커플로 호흡 맞춰 주목받고 있습니다.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천국의 계단 이후 11년 만에 유혹으로 다시 만난 최지우와 권상우. 저는 정말 반가웠죠. 저한테 원동력이 되는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콩 가서 같이 자전거 타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뒤에서 눈치도 같이 딱 하늘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받쳐주시고 맞춰주시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좀 깨달았죠. 짱짱 커플 장혁 장나라 주연의 수목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시청률 40%를 넘나들었던 명랑소녀 성공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세월이 12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장나라 씨를 생각을 하면은 참 소위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뭐 케미 그 액션과 리액션을 했을 때 장나라라고 하는 배우랑 같이 했을 때 정말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에 비해 마이걸이나 개와 늑대의 시간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마니아층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 덕분에 호텔킹이나 조선총잡이에서 두 커플 모두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호흡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장 갔을 때도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연인처럼 편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남녀 배우가 그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점 상당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1,0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도둑들에 이어
별에서 온 그대로 다시 한번 호흡 맞췄던 전지현과 김수현. 나이가 있는데 반말은 좀. 이제 도둑들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전지현 선생님이 시집을 가기 전이었고 지금은 가신 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씨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김수현 씨 같은 배우가 또 저희 한국에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20%를 웃도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중국에까지 퍼져 한류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영화 도둑들에서 호흡 맞췄던 김수현이 전지현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드라마 할 때 처음 떠올리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정말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현실화된 거죠. 비안을 찾기 힘든 캐스팅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재회 커플들의 경우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친숙한 커플의 색다른 이야기를 또 볼 수 있고요.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전작의 흥행 후광에 입어서 성공을 좀 더 추구할 수 있고 또 배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편안하게 연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회 커플의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들이 전작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